왔을 거야? 필리가 먹는 게 틀렸다. 나 걸렸어. 진짜 틀린 거 아니야? 왜 그걸 보고 싶게 틀리라고 하면 늦었어. 이번 맞춘 사람 있을까? 이번을 맞춘 사람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근데 1번을 뭐야 이거 이상한 걸 틀렸어. 어? 어려운 거 가지고 이거 뭐야. 하하 역시 나의 걸, 나의 함정에 걸려들었어. 어? 저도 나의 함정에 걸려들었어. 자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 없나? 어? 어? 응? 응? 어? 향수 뿌리고 왔어요?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아닌가? 뭔가 못 맡던 냄새인데 샴푸 바꿨어요? 아니 뭔가 못 맡던 냄새가 나갖고 아니면 새로 나온 담배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거. 자, 잘 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가 사실 이제 첫 페이지에 2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가 없는데, 네, 제가 예상 못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였거든. 구멍 분석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여기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여기부터 새로 보면 되겠죠. 아, 일단 이 앞부분도 한번 보긴 보자고. 그래서 outbreak of cholera. 그래서 콜레라의 발생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kill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거의 1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보자면은 이 point out을 동사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동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point out 하면은 뭐뭐를 지적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 뒤에 대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이 그냥 by의 목적격 나왔으니까 어?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렇다는 건 얘가 수동태로 쓰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producing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matters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본다면요, 그럼 얘를 동사로 보면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 얘가 한 단어로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뭐 만들어진 비평가하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서 처리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동사 matters가 목적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의 matters는 측정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의미로서 쓰인 겁니다. 정책. 그래서 politics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가 수식을 해주는 거고, 따라서 tragic conditions에 대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되는데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동사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일단 뒤에 matters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써야겠고, 그 다음에 1849년에 라는 과거시제 나왔으니까 과거형의 능동시제, 능동시제, 능동형의 과거시제 해갖고 protes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여기 많이 틀렸어요. 여기. 자, 아마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여기까지는 알았을 수 있어요. I had my luggage carried up the stairs. 그 다음에 which가 나왔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까지는 알 거야 아마. which가 틀렸네까지는 알 텐데 문제는 뭐냐? 뭘로 바꿨을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계속정용법을 배울 때, 관계대명사 계속정용법 배울 때 위치나 후가 된다
이제 뱃은 쓸 수 없다. 보통 요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문법책을 보면은. 근데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문법에서요. 계속적 문법이 뭔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콤마 붙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계속적 문법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에서는요 that이랑 what은 사용 불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나머지 모두 가능. 그렇죠?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who, which 제외하고도 또 뭐가 있어요? whom이라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what 때만 안 되는 거예요. what 때만. 얘네들은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서는요 두 가지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when이랑 where 이 두 개입니다. when, where. 됐어요?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틀렸다는 것 자체는 알 수 있는데 for which로 바꿨어야 된다는 건 아마 대부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이제 빈칸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빈칸 자리에 뭘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거든. 지금 일단 앞문장을 기준으로 볼게. 앞문장은 5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어. 뒷문장도 2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요 경우에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사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야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 자 이때 빈칸이 빵 뚫려 있어. 그럼 요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한번 종류를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접속사랑 사실 비슷한 건데 굳이 말하자면 이제 동격을 나타내는 대시 되겠죠. 그렇죠? 얘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부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관계 부사. 네 번째 관계 부사와 비슷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됐죠? 하나만 더 써볼게요. 마지막 5번 앞뒤가 다 완전한 문장일 때 또 쓸 수 있는 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 얘도 나올 수 있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문장 구조로만 따지면 요 사이에서 이 다섯 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로만 따지면 자 우리가 배웠던 그 한번 기본을 한번 또 상기해보죠. 완수불명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보자고.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라는 거 내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거고 그리고 요 안쪽을 살펴보면은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요 빈칸 자리에는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아 물론 요 빈칸에 and 같은 접속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문제도 안 내겠죠. and 쓸래, but 쓸래 이런 걸 내겠어요. 낼 리가 없으니까 걔네는 제외한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접속사를 보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접속사를 배울 때 명사절 접속사 that, if, whether 그리고 나머지 부사절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덩어리는 명사자리가 아니죠. 수식어자리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엄청 많죠? when, if, because, since, as, while 등등등등 걔네들 전부 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격을 나타내는 that. 동격을 나타내는 that은 되게 예외적인 녀석입니다. 이 완수불명 법칙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격 that은 엄밀히 말하면 명사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을 부연 설명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된다. 관계부사 또 어떻습니까? 자 일단 덩어리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관계부사 형용사절이죠. 수식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 수식어나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 이름 자체가 뭐야? 부사잖아. 부사 즉 수식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알맞고
네 번째, 전치사포가스 관계대명사. 자, 원래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그 불완전했던 전치사를 앞으로 빼내먹어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미 여러분이 중3 때 배운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바로 이 소유격이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기준으로 하면 얘들아, 사실은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이라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쯤 되면은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자, 문장 구조만으로는 이제는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2쯤 되면은. 고1 때는 이걸 물어봐요. 고1 때는 앞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으로 대부분 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실력 따지기 교재에 나온 한 수준? 아니면 이 수준보다 좀 더 낮게? 이렇게 나옵니다. 고1 때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2번을 풀었을 때 분명히 위치가 안 된다는 거는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뒷문장 구조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고. 뭘 써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콤마가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단어가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사를 이용해야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일단 제끼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뺄 수 있고요. 3, 4, 5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5번도 미리 말하면 탈락인데 왜 그러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의로 연결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뭐뭐의 뭐 이렇게. 즉 계단의 나 이렇게 해석할 때 말이 맞아야 되는데 계단에 나가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탈락이 되는 거고요. 남는 게 이제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요 둘 중 하나겠죠. 만약 관계부사라면은 당연히 where 이게 가장 유력한 후보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계단이니까 장소에 관련된 거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전치사를 뭘 쓸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될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압축을 했어요. 다 나눴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남는 건 뭡니까? 해석밖에 없어요. 이제 해석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볼 때 이 전치사의 의미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전치사의 의미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쉬운 예시, 내가 맨날 쓰는 예시 하나 보여줄게. 잠깐만. 예를 들어서 내가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in it he lives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예문을 썼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곳은 그가 사는 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당연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마치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여기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서 그가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게 원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 그 집,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너 하우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가 살고 있다.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2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사역동사 목적어 P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짐이 옮겨지는 거니까 carried라는 식으로 이렇게 PP형이 나왔고요. 자, 나는 내 짐이 계단 위로 옮겨지게 했다랍니다. 옮겨지게 했어. 뭐 누군가에 의해서 있겠죠. 뭐 짐 나르는 사람이 있겠지. 자, 그래서 그 옮겨지게 했는데 그 옮겨지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미안했다고. 됐어? 옮겨지게 한 것 때문에 미안했다는 거야. 왜? 우리 그 가방이 되게 컸고 우리 집이 4층이었거든. 됐어? 2층이었으면은 뭐 미안할 게 없지. 근데 우리 집이 또 4층이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짐 가방 겁나 크게 이렇게 들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짐을 나르게 한 행위 때문에 내가 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or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써놓은 근거를 보시면요, 계단 위로 짐을 운반되게 한 것,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위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앞문장을 갖는 거죠. 앞문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는 전치사 for가 들어가서 for which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 원래 우리가 for which는 why라고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계속적 문법에서는 why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for which만 정답이 된다.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고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맞춘 사람은 잘하셨고요. 여기까지 생각해서 맞췄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쌤이 이렇게 단서를 좀 간략하게 이제 써놨어. 이게 지금 칠판에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답지에 보면은, 이제 제가 나눠드린 답지에 보면은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번에 to think가 맞냐라고 했을 때 이 allows가 바로 단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체크를 해놨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to 부정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us를 ourselves로 써야 되는 것, 이거의 단서가 뭐냐면 바로 이 us가 됩니다. us. 자, 이것도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 제기대명사라는 녀석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제기대명사는 언제 사용한다?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자,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은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여기 목적어, 여기가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주어, 동사 관계죠. 오형식이니까. 그럼 얘를 주어처럼 보고 요 녀석을 동사처럼 보라는 거. 그리고 instead of가 나와 있고요. instead of 뒤에 focusing on 나왔어. 그럼 이 focusing on이란 녀석은 어떤 놈과 짝이 되는 거냐? 요 놈과 짝이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to think랑. 선생님, 구조가 다른데요? 구조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집중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랑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라는 이 두 개의 말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구조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얘는 allow의 목적격 보어니까 to 부정사를 쓴 거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으니까 ing로 쓴 거죠. 병렬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지금 대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ocusing on의 얘를 동사로 보자면 그럼 얘 주어가 누구냐고. 얘 주어가 당연히 얘랑 대응되고 있는 똑같은 주어, 요 u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ourselves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이제 step이라고 나왔는데 힌트가 여기 나와있죠? makes, 사역동사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의 단서가 바로 요 step이 됩니다. and를 기준으로 요 둘이 짝이거든요. 요 둘이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여기 나와있는 sees랑 요 makes랑 짝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간단하게 봐봐. That's quality. quality라는 건 어떤 자질을 말하는 건데 자질이라는 게 뭔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질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맞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step과 병렬 구조에서 동사랑 see를 써준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쉽죠? 앞에 let,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동사원 lead를 썼고요. 그 다음에 6번. 여기 많이 틀렸어. 여기. 자, 내가 이거 해설지에 써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and랑 콤마 and는 다르거든. 이게 두 개가 달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콤마 and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잘 봐봐. 이것도 똑같아. but을 쓰냐, 콤마 but을 쓰냐. 이것도 좀 다른 거거든. 자, 이 차이를 알려줄게. and는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병렬 구조를 만들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and를 쓰는 경우는. 콤마 and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개 이상을 병렬 구조로 만들 때야. 세 개 이상. 됐어? 3개 이상 병렬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B, and C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콤마 and 보이죠. 콤마 and. 됐어? 요 경우 말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문장 and 문장.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앞에다 이렇게 콤마로 구별을 해줍니다. 좀 달라요 두 개가. 됐나요? 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콤마 엔드랑 그냥 엔드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냥 엔드는 뭐다?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콤마 엔드는 뭐라고요? 그냥 새로운 문장을 쓰고 싶을 때. 됐어?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콤마 엔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번 보면은 전 여기 엔드가 여기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여기 콤마가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이걸 통해서 아, 새롭게 주어 동사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걸 몰라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share가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 동사라 쳐볼게. 그러면 it도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왔어. 그럼 이 post는 뭔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host. host는 처리가 안 되잖아. host. host라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일 거 아니야. 그렇지? 명사나 동사야. 얘가 명사라면 주목보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적어 이미 나왔어.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어. 그럼 목적어 자리가 안 되잖아. 일단 주어 자리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동사라고 하기엔 동사역 이미 나왔잖아. 그럼 동사도 안 되네? 그럼 얘가 처리가 불가능한 거야. 이 뒤에 있는 얘네도 처리가 불가능하죠. us랑 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share가 동사가 아니라 주어로 쓰였고 cost가 동사로 나오고 여기가 감정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된 문장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이 틀렸다.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명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명사를 많이 쓰겠지. 자, 마지막 7번 보자면요. 이거는 all it must do. 여기 all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좀 필기를 간략하게 할게요. 얘도요. 잠깐만 보자. 여기서 알려줄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올이라는 녀석은 얘 자체가 명사, 그러니까 대명사로 쓰일 때예요. 대명사. 오 자체가 보통 우리가 모든으로 많이 알고 있죠. 모든. 근데 이제 모든이 아니라 얘 자체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오 자체가 이 뜻이 있다고. 오 자체가. 그래서 O 자체가 모든 것으로 쓰일 때는 여기에 뜻을 써놨죠? 모든 것이니까 단수로 보는 거고 얘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복수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요 문장 구조 자체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 구조 자체.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게 문법 책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나오거든요. 비상교과서에 나왔어요. 대진고, 대화고, 정발고가 이제 그 비상교과서를 쓰거든. 근데 여기 비상교과서에 보면은 요거에 관련된 구문이 한 몇 과였더라? 한 6과인가 5과인가 그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 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all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두 동사를 씁니다. 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is나 was가 나와요. 자,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문장 구조 똑같죠? all 나왔어. 대 생략돼 있고 주어 나왔고 must 두 나왔죠. 두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비동사 보이시죠? 됐나요? is 나왔습니다. 일단 이 7번에 대한 답은 끝났어요. 올이 모든 것이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냥 이러고 끝이야. 이러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우리가 이제 보어를 쓸 거 아니에요. 보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어, 이렇게 수식, 여기가 동사, 보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얘들아 요 구조에서 여기 투부정사 있지 투부정사 여기서 투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사원형만 쓸 수도 있어. 요 경우에만 요 경우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에 대표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되잖아. 그치? 대표적으로. 근데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올이 주어로 나오고 아니면 왓절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이나 왓절이 주어 두 나오고 비동사가 나온다면 보어 자리에 그냥 동사원형 쓴다. 이런 복잡한 어법이 하나 있어. 그래서 실제로 to perform 대신에 그냥 perform이라 써도 돼요. 여기는. 네, 실제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이제 명확한 어법의 명칭이 없다 보니까 어법책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이거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노래 가사 같은 데에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버전이.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이런 독해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까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에서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설명할 게 많았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상의 구분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쓰임상의 구분을 다 설명을 했었나? 다 했나? 아니면 좀 하단 말았나? 기억이 안 나네. 46쪽 혹시 다 했었나요? 쓰임상의 구분? 다 안 했어요? 어디가 좀 남았어 그러면? 아니야? 다 안 했어? 했어? 아니 나 잘 기억이 안 나고 몰라? 몰라? 다영아 네가 아니라며.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단은 46쪽에서 그 포인트 21에 형용사와 부사 구별하는 거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아마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써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가 형용사 보어 자리가 맞냐, 형용사 수식어 자리가 맞냐, 둘 다 아니라면 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형용사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상태로 해석하면 되긴 하지만 제일 간단한 거는 같이 어울리는 동사를 암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포인트 22번.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 문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구문분석으로 사실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거든. 이 전치사 접속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duress래, while래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아니면은 뭐 despite면 although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쉬워요. 푸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포인트 22의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건데요. 투 뒤에 ing가 오는 어부들을 잘 암기해둬야 된다.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단순 암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옵니다. 단순 암기인데 잘 나와요. Object to ing, lead to ing, 그 다음에 be committed to ing, when it comes to ing,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쌤이 팁을 하나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to 뒤에 ing형, 즉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뭐뭐하는 것에 뭐뭐에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object to ing 하면은 ing 하는 것에 뭐뭐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ing 하면은 뭐뭐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전치사 to는 뭐뭐에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좀 유의하시면 조금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고1 모의고사에서 되게 단골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to 뒤에 동사원형 슬래 ing 슬래가 되게 잘 나와요. 가장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여기에 빠졌네요. 그게 바로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아마 전에도 이거를 필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ike 외에 뭐 like는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만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얘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아주 아주 쉽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맞으면 lik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그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나 접속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like 뒤에는 당연히 명사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like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like를 쓸래 아니면 unlike를 쓸래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like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인다고 해서 근데 alike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형용사 됐나요? 물론 이제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기본은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이 뒤에 명사가 띡 하고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대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지,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요 보어만 가능합니다. 보어만. 됐어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하네. like냐 alike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러면 like 고르면 돼. 명사가 없어. alike 고르면 돼. 됐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왜? 아 얘는 얘를 수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되니? 아 이게 끝이야. 간단하죠. 그래서 그 46쪽에 맨 아래 문제를 보면 얘들아 The table of contents라고 The table 명사 나왔지? 그럼 뭐야? like 쓰면 되는 거야. 쉽죠? 이렇게 그냥 풀면 돼. 예를 들어서 4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47쪽을 보면은 7번 문제가 원래 7번 문제? 7번 문제 보면은 like냐 unlike냐 이렇게 나와있어. 근데 그 옆에 보면 sponges라고 명사 나왔죠. 그러니까 뭐야? like예요. 겁나 쉽죠? 이렇게 풀면 돼. 명사 없다? unlike. 아유 쉽다.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 아이고 우리 시우 이제 또 요새 이제 집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어? 이제 하고 나서 또 이제 블라인드가 졸리지 다스가. 응? 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거는 여기니까요. 다 지울게요 다. 어떻게 해야 안 졸릴까? 어떻게 해야 안 졸리고 재밌게? 현수야 혹시 조는 거 아니지? 예. 어 그래. 아니 너무 고개를 이러고 있어갖고. 어.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사실 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희한한 게 뭐냐면 보통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좀 조는 애들이 좀 더 많아지다가 이제 고3 때는 잘 안 졸아요. 보통. 왜? 이제 고3 때는 이제 지 인생이 달렸으니까 이제 고3 때는 잘 안 졸아 애들이. 근데 이제 이 저학년 때는 애들이 막 이제 거의 막 참새야 참새 막 이제 자꾸 짹짹짹 거려 맨날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잘 안 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이 학교 생활과 이 학원 생활이 점점 찌든다고 해야 되나? 이 찌들어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딱 졸아 조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뭔지 알지? 눈썹만 올라가. 이 눈은 안 올라가. 눈썹만 올라가. 눈썹만. 선생님 막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 너 무슨 뭐 형용사가 어쩌고 막 필기하고 있어. 그럼 형용사. 형용사에서 여기까지만 글씨가 똑바로. 형용사 대 부사. 부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 딱 이제 봤을 때 뭐지 이렇게 돼요. 네, 누구나 다 해본 경험이죠. 저거 해봐.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원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그러는데 지금 반대야. 반대. 반대. 지금 이제 쌤이 수업을 들어가는 게 중3에서 고2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2 애들이 제일 쌩쌩해요. 고2 애들이 그리고 제일 시끄러워. 학년이 내려갈수록 점점 조용해지고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졸아요. 지금 중3이 절정이야. 그래서 중3이 지금 우리 중3반에 그 11명인가 있는데 그 반에 걔네가 절정이야. 맨날 쳐줘라. 여기 현서 자리에 앉는 한 여학생이 있어요. 아니 현서가 존다는 게 아니라 현서 자리에 앉는 여학생이 있는데 저 친구가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에도 졸았다가 나한테 걸려갖고 꿀밤 맞았거든요. 그게 연속 한 8번 정도예요. 그래갖고 꿀밤을 30대가 받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 너는 맨날 와서 여기서 잠자러 왔냐? 이 썩을 거사. 야 이 자식아. 뭐 한 30 때린 것 같아. 아무튼 나. 그래서 막 머리 막 이렇게 들고 아무튼 그러고 갔는데 아니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많아. 이게 정말로 이게 제가 이제 내가 목소리가 너무 모노톤한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목소리가? 제가 이제 약간 수업할 때 좀 하이톤으로 이제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질리나? 목소리가? 내가 막 별 생각 다 했어. 아니 나 진짜 고민했어 얘들아. 나 진짜 막 고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생각해갖고 한번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무도 학생들 없을 때 너네 다 가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저거를 녹화를 해갖고 한번 틀어봤어요. 그러고 내가 봤어. 야, 나 그 정도까지 한 거야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봤어. 내 평상시 수업하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톤이 질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톤을 바꿔봤어. 근데 바꿔봤더니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좀 또라이 같아요. 아니 왜냐면 톤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쓰임상의 부분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관계부사랑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뭐 숨바꼭 나오대도 아니고 이게 아니 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더 정신 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나?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서 쇼를 해야 돼? 뭐 춤춰? 뭐 어떻게 노래라도 틀까? 뭐 아이돌 노래 들으면서 막 댄스 댄스 하면서 막 이러면서 수업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주말에 이제 친구랑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냐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아니 학생들이 안 들고 재밌게 들어야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네가 앞에서 삭발을 해도 졸 애들은 졸아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고등학생 때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앞에 선생님이 뭐 재밌는 사람이냐 재미없는 사람이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졸리면 쳐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네 뭐 졸면 어쩔 수 없지 뭐. 시우야 그냥 파이팅! 파이팅! 맨 앞자리에서 졸지 마. 자 쓸데없는 얘기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50쪽에 나와있는 쓰임상의 부분 2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드디어 이 네모어법, 삼태형 어법이 끝나게 됩니다. 진도 금방 나가죠. 우리 책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망한 거예요. 벌써 절망합니다. 자 이 쓰임상의 부분 2는요 근데 진도를 제가 설명할 게 조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책은 지금 이제 50페이지와 51페이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큰 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23 해갖고 쫙 나와 있는데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데일리 테스트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결국 완수불능 얘기입니다. 완수불능 얘기. 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간략하게만 읽어보자면 관계대명사란 관계부사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 안 읽을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포인트 23에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 라고 해갖고 지금 박스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개나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왓댓에 대한 구별이 됩니다. 두 번째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왓댓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왓댓에 대한 구분이 지금 벌써 세 개나 나와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나 격의 일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 여기서 관계대명사와 일반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오느냐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 내용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목에는 지금 쓰임상의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냥 절 관련 어법이라고 할게요. 절 관련 어법. 절관련 어법에서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가 되겠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세 덩어리나 나와 있는 왓댓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와 일반 인칭대명사의 구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전반적인 완수불명에 대한 것. 이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완수불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얘가 기본이니까요. 제가 사실 오늘 데일리 테스트 할 때도 설명한 거고 우리 수업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문법을 푸는 데 있어서 특히 절 관련된 거 푸는 데 있어서
이 완수불명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면요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요 대부분 절 관련된 거는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완수불명만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뒤에 수식어가 와야 된다, 또는 접속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은 다시 한번 누구랑 짝이다, 명사랑 짝이라는 거. 이 기본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 기본을요. 제가 완전한 문장 뒤에 얘네가 온다라고 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는요 얘네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사 뒤에는 또 역시나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기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완수불명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복습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자,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 다섯 가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완전한 문장을 우리가 딱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이 완전한 문장 이하에 다섯 개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접속사로 연결을 하던가요.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완전한 문장이란 건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을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삼형식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명사가 안 나와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사를 써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는 점,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전부 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2번과 3번은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좀 얻어가는 게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 내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온다 라는 거잖아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문장이 아니라 한 절 안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문장이란 건 뭐야?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에는요 동사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한 문장에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의 절에는 동사가 하나만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한 절 안에는 동사가 하나만 나온다라는 점,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얘를 올바른 문장으로 쓰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올바른 문장으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AND를 써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 텐데 나머지는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얘도 어법상 맞습니다. 자, 2번과 여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2번에는 콤마가 나왔는데 야, 여기에는 2번에는 세미콜론이 나와있죠.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실은 이 3번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 2번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고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3번은 알아야 돼요. 자, 3번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주어를 일단 괄호를 표시해둘게요. 주어가 똑같다면 생략 가능하니까. 됐나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해서 시험을 작년에 고1에서 많이 출제했어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썼는데 원리를 좀 알려드려야겠죠? 자,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어법상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얘가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는 and와 semicolo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법상 맞는 거죠. 1, 2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야. 3번은 뭐냐는 거야, 3번. 자, 3번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시.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봤어. And 그리고 뭐라 그럴까? 뭐 had dinner, 뭐 저녁을 먹었어. 이런 문장이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and를 없애고 이렇게 콤마만 내가 썼어요. 그럼 이건 어법상 틀린 문장이죠.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두 개 썼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and를 제가 이렇게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watched와 had 두 개가 and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3번을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접속사를 안 쓸 거야. 접속사를 안 쓰고도 어법상 올바르게 쓰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 3번의 이 녀석의 원리는 뭐냐면요. 원리가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자, 뭔지 좀 설명해 줄게. 자, 나는 얘를 안 쓸 거야. 얘를 안 쓸 거야. and를 없앴어. 즉, 접속사가 지금 없는 상태야. 근데 나는 얘를 어법상 올바르게 쓰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져야 돼? 이 녀석을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head라는 한 단어에, 한 단어잖아. 이 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저녁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먹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야 되고 앞문장과 연결해주는 그리고라는 말도 들어가야 돼요. 맞죠? 앞문장과 연결해주는 그리고라는 뜻, 그리고 먹었다라는 뜻,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그래야만 얘를 변형해서 어법상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동사나 준동사 중에서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녀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여기에 콤마를 찍어주고 having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 이러면 어법상 올바르다고. 됐어요? 이렇게 실제로 바꿔서 출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니네가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을 이제 막 봤어. 이제 내신 대비를 막 받고 있는데 근데 니네가 I watched TV and had dinner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럼 이런 문장을 어법적으로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설명이 써있겠냐? 안 써있어요. 기껏해야 뭐 써있겠어. and 기준으로 두 개의 병렬구조가 요 정도 써있을 거라고. 자수서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변형시킨 이런 버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런 설명을. 근데 시험에선 냅니다. 시험에선 돼요. 그 증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그 프로젝터를 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주역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문맥적인 이유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 의미를 가진 거는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 이게 의미적인 이유고요. 어법적인 이유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법적인 이유. 자, 지금 head 앞에는 I가 생략된 거죠. 똑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여기에다가 ing 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having 기능 되네. 됐나요? 똑같아요. 분사구문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리가 주어동사와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콤마만 나와 있으면은 어법상 틀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특히 뒤에 있는 걸 주로 뒤에 있는 거를 ing으로 써주면은 어법상 올바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문장을 굉장히 쉽게 썼으니까 우리가 쉽게 구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5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데 걔랑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랑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만 담아두시면 되냐면요. 아, 접속사 없이는 동사를 두 개 이상 쓸 수 없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1번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완수불명에 대한 것, 그리고 주어동사와 주어동사 연결할 때 우리가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었던 what-that에 대한 것, 그리고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대한 것, 요거를 다 같이 해드리고 시험에 나온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자, 다시 가.
잡고 있어. 어? 기대고 영상하고 있고 사실. 응? 물 먹었어요. 뭐 했다고? 물 먹었어. 아. 물 먹고만 다시 할 것 같은데. 자, 2번부터 2번. 응. 바로 갈게.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왓댓 구별이었죠? 네, 왓댓 구별은 이제 얘랑 관련성이 있는 건데 최대한 좀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댓 vs 왓. 사실 좀 지겹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댓이라는 거는 쓰임새가 거의 뭐 한 열몇 개가 있고요. 왓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하면은 서른 몇 개가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가. 근데 우리가 서른 몇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단계 대명사 get과 단계 대명사 what을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접속사의 get과 관계 대명사의 what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두 개 중에서도요. 아래 게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아래 거. 자, 그래서 이 아래 거가 보통 1학년 때 많이 나오고요. 위에 거는 좀 문장을 변형해서 2학년 때 많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자,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왓댓 문제는 해석으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석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특히 접속사로 쓰일 때랑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거의 비슷하고 둘 다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 해석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장 구조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 자, 일단은 that을 써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that을 쓰고요. 이번에는 접속사.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은 what을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겠죠. 사실 관계대명사여도 상관없고요. 의문대명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로 쓰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이죠. 이때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둘의 문법적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입니다. 그렇죠?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식어의 역할을 하죠. 수식어의 역할. 자, 그럼 이 덩어리가 수식어니까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덩어리가 수식어니까 앞에 완전한 문장.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이름을 잘 보세요. 대시라는 녀석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을 보면 관계대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명사. 자, 그럼 명사니까 누구랑 짝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랑 짝이겠죠? 그래서 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대세를 볼게요. 대세를 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명사절 대시라고 써놨습니다. 명사절. 그럼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얘는 형용사였죠. 그럼 이 덩어리가 명사니까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살펴보면은 that이라는 녀석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접속사는 누구랑 짝이니까?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죠. 따라서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요. 얘랑 반대네요, 그러면. 그쵸?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녀석을 보겠습니다. what도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명사절입니다. 자, 그럼 덩어리 앞에 똑같이 어떻게 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뒷부분에는 어떻게 올까? 얘 이름 자체가 관계대명사야. 의문대명사야. 뭘로 쓰이든 어차피 명사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명사니까 뒤에는 누구랑 짝입니까? 불완전이랑 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왓댓을 구별하는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경우는 단 한 개도 못 봤어요. 제가 단 한 개도. 보통 문법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냐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 또는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 선행사가 없으면 왓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보통 완전 불완전을 뒷문장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법 책이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이 왓이냐 대시냐를 기준으로 앞뒤가 어떤지를 모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걸로 접근을 해버리는 순간 약간 난이도를 높이 문제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낚시를 당해요. 낚시를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됐을래 왔을래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고 일단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칠게요. 그냥 편의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동사 나왔네? 일단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왔을 써야겠네? 이렇게 골라버린다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뭐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대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이미 완전한 문장이고 일형식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와시냐 대시냐라는 문제를 풀 때는 앞뒤를 다 구멍면서 해야 돼요. 손으로 써서 표시해도 되고요. 내가 굳이 안 써도 구멍면서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앞뒤를 다 구멍면서 해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왓대 문제 풀이법입니다. 됐죠? 이거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갈게요. 3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여성입니다. 바로 계속적 용법과 관련성이 있는 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요. 그냥 구조만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3번으로 쓰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vs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지웠던 내용에서 위에는 완수불명 내용이 있었고 아래에는 한 문장에 정확하게는 한 절에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을 기억해 주세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버전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고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슬 쓸래 아니면 위치를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 어쩌고 나왔어. 그러면은 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위치가 정답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슬 우리가 답으로 고른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슬은 주어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 기억나십니까? 주어동사나하고 주어동사나하고 사이에 콤마만 있네? 이거 맞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엔드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접속사 and와 is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나? 그러니까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이거야. 별거 없어. 이거를 이제 살짝 응용해서 내는 게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요 부분을요.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부분 표현과 함께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표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ome of them이냐 아니면 위치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some of them이냐 some of which이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 주어 동사 나왔어. 뒤에 이렇게 동사 나왔어. 여기가 주어 역할해야 되네. 근데 주어인 some of them을 골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콤마로는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some of which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꼬아서 내기도 하냐면요. 이렇게 꼬아서 내기도 합니다. and를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some of them이냐 which냐 이렇게 출제하면 돼요. 당연히 이때는 some of them이 답이겠죠. 왜? 앞에 and 있으니까. 여기서 which를 골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and some of them이 돼버립니다. and를 두 번 쓴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틀린 거죠. 됐나요? 끝이야. 쉽죠? 아까 여러분 기본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시냐 위치냐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를 콤마로 연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혼마로 연결 안 된다고. 접속사가 있어야 연결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가 함께 들어있는 위치를 골라야 되는 거고, 접속사가 이미 나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대명사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간단하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설명드릴 핵심은 다 설명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분사 부문에 관련된 거를 좀 이제 연관지어서 좀 설명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좀 적절한 예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절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52쪽을 좀 볼까요? 52쪽? 아, 잠깐만요. 잠깐만. 좋은 예시가 없나? 여기에는 좀 쓸만한 예시가, 잠깐만요. 여기에는 좀 쓸만한 예시가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에는 좀 적절한 예시가 안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그 주역부에서 시험에 나왔다고 했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적절한 예시가 없으니까. 잠시만요. 제 기억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아, 맞네요. 2학기 중간고사 맞네. 자, 지금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요즘 1학년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내고 있는 어퍼 패턴이 바로 이 5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주역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고1에서 다 이런 문제를 한 문제씩은 내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객관식 문제에서 원래 최소점이 한 2.8 이 정도 되고 최고점이 3.9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국고 같은 경우는 막 4.2점 문제도 있더라고요. 객관식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최고점이 3.7 내지 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가 객관식 최고점이에요. 근데 3.8점이죠 일단은. 왜냐면요, 어법상 틀린 거 개수 고르기 문제예요. 주역은 이렇게 되고요, 다른 학교는 모두,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G를 보세요. G 여기를 보시면요, 얘가 원래 원문이 뭐였냐면은 원문이 and create였어요. 이게 원래 원문이었어. 이게 원래 원문이었어요. 여기를 보시면 make production uses 그 다음에 vast amounts of water 어쩌고저쩌고저쩌고까지가 목적어예요. 됐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and create problems with animal waste and resulting pollu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였거든요. 동사 목적어. 원래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때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거 분사 부문으로 낼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and create였으니까 이 create랑 위에 나와 있는 unit랑 짝이었죠. 원래 이런 병렬 구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접속사 날려버리고 콤마만 지금 여기 살아있죠? 콤마만 살아있고 여기를 ing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됐나요? 그거를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찝어줬지만 다른 부분도 찝어줬었는데 거기가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어려워서, 근데 이제 주협에서는 약간 시험 난이도를 낮춰서 이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틀렸어요. 네, 동합니다. 네, 아무튼간. 네,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틀렸는데,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만약 콤마 여기 뒤에 엔드가 나와 있었더라면 그럼 오히려 크리에이팅이 틀리겠죠? 크리에이트로 써야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사 부문과 좀 연관지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보여줄게요. 업그레이드 버전. 잘 보세요. 자, 제가
문장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좀 잘 보이게. 일단 여기 원문 그 make production서부터 써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나 글씨? 좀 작나? 이 정도면 보이죠? 됐어요? 어. Make production. 그다음에 use it fast amounts of water, land, rain, and energy. 여기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creating problems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creating 부분 빼고 제가 뒷 부분만 써볼게요. Problems with, you know, waste and resulting. 보시죠. 자, 썼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계대명사 쓴 거예요, 관계대명사. 얘는 어떨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만약 시험에 나왔다 어떻게 할 거야? 밑줄 딱 이렇게 쳐져 있어. Which creates 밑줄 쫙 하고 쳐져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참고로 제가 그때 내신 대비할 때는 여기까지 설명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분사 구문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간의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참고로 주격이어야 됩니다. 조건이요. 주격 관계대명사여야 돼요. 이 녀석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분사구문, 연속동작이라고 말하죠. 자, 이거를 잘 봐봐. 둘의 공통점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형용사절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분사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사구문은 제가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죠? 얘는요? 그리고, 뭐 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죠.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분사구문 해석이죠.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 용법 콤마 찍고 위치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계속적 용법 해석이거든요. 해석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죠? 됐나요? 연관성이 있겠죠. 되셨죠?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둘의 연관성을 합쳐보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콤마하고 위치하고 동사가 나왔어. 계속적 용법이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다시 써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 나왔어. 콤마 찍고 which 동사 이렇게 나온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위치는 얘를 가리킨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선행사가 무조건 앞에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서 위치라는 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에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이죠. 그럼 얘를 단수라고 하면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and is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사구문으로 얘를 써볼까? 그럼 and 날라가. is랑 얘랑 똑같아. it 날라가.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동사의 ing형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지네요. 그래서 이런 마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which creates라고 나왔는데 이 which가 가리킨 게 뭐냐면 바로 make production이거든요. make production. 그럼 잘 보세요. 이 which를 한번 바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바꿨어요. and is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접속사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 동사를 ing 했습니다. 어때요? 아까 이랑 똑같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의 연속의 의미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과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약간 까다로워요. 조건은요. 조건이 어떻게 까다롭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죠? 주절의 주어입니다. 맞죠? 주절의 주어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로 쓰이죠. 일반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은. 됐어? 방금 전에 어땠습니까?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mid production이잖아. 문장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 그리고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려면요 무조건 주격이어야 됩니다. 목적격이면 불가합니다. 목적격이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문장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의 문장만 가능하다고. 주어가 동일하고 그리고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바꿨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녀석.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which는 얘를 대신하면서 동시에 an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가 얘니까 동사형으로 우리가 s를 바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근데 이 까다로운 조건이요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분사구문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또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분명히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1 때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나온 거 못 봤어요. 고1 기준으로는요. 고2에서 나온 거 봤습니다. 예전에 안국고에서 나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제 고1에서는 여기까지는 보통 출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요. 단순 병렬 구조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까먹어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단순한 병렬 구조예요. 단순한 병렬 구조. 원문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제가? 원문은 이거였다니까요. 원문은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였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봐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어법으로 삼을 만한 특이한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and를 기준으로 얘랑 얘랑 병렬이라고요? 이거를 시험으로 낸다고? 지금 create, uses 말고 뭐랑 짝이 될 수 있는데 동사형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갖다 어법 문제 낸다고? 절대 아니죠. 누가 이거를 어법적으로 뭔가를 의심을 하겠냐고. 차라리 resulting을 의심하면 모를까. 그죠? 이거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낼 거라고는 대부분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요 조금 심하면요 선생님도 생각을 못해요. 가르치는 내신 대비 담당하는 선생님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대비라는 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한 지문을 적게는 최소한 두세 번, 많게는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싫어도 외워져요. 외워져.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 근데 분명히 나는 이걸 봤던 기억이 있어.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나. 근데 시험에는 몇 답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씨 이거 뭐지? 원래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러면서 기억에 자꾸 의존해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화처럼 틀리게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틀렸어요. 이거 본문에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왠지 얘도 어법상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법은요 교과서에 또는 그 외부 지문에 어떻게 나왔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못 푸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어법상의 근거를 써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허접한 구조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버전으로 지금처럼 분사구문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허점을 많이 찔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잘 찍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 1년간 설명을 했어요. 그 주역고 내신 대비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1년 동안 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까 이제 얘네는 이제 도가 튼 거야. 내가 이제 일부러 어법 변형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제 이거부터 있나 없나 이제 살펴보는 거야. 이제 이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선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분명 고1에서는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여러분 오늘 배운 파트에서 두 가지만 가져가세요. 첫 번째, 완수불명을 기반으로 what that을 구분한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절대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콤마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콤마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접속사를 쓰던지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써라.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 우리 지금 예상으로는요, 다음 달 말쯤에 아마 내신 대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정규 수업으로 주어진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고, 여러분 모레부터 또 계약해서 이제 또 모레 맞나? 모레 맞죠? 모레부터 계약해서 이제 또 학교 갈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처음 가서 이제 막 좀 쫄릴 텐데요. 쫄릴 거 없습니다. 다 쫄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돼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잘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어떤가 사이즈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근에 뭐 저기 원장님께서 뭐 이런저런 특강 많이 해주신다며. 그 이제 뭐 생기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듣고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뭐 이제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이제 결론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어법에 대한 정말 핵심은 정말 너네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특별한 거 이제 50, 51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약 5분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숙제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아, 참 그리고 제가 그 공지문자에다가 써놨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쉽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3월 9일이에요. 3월 9일. 대선 때 쉰다고 봤어요. 알겠죠? 내가 이걸 왜 머리 흘려 왔어? 아, 그 이번 주에 모의고사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장님께 안 한다고 들었고 아마 근데 저도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데 생기부 특강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모의고사만 안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화목토관 애들이 내일 안 오잖아, 3일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걔네가 모의고사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하고 화목토관 애들은 안 하고 이러면 니네가 억울하잖아. 그치? 아니 걔네가 억울해야 되는 거.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번 주에는 그냥 생기부 특강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 오늘 지난번에 했던 게 49쪽까지였죠? 50에서 55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구문분석이랑 해석해야 되는 파트가 좀 있겠네요. 구문분석 해석은 52, 53은 다 해오죠. 1에서 15번까지. 52에서 53, 1에서 15번입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이랑 해석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탠스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접속사로 팔려야 돼. 들어가.